어릴 적에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아버지께서 개구리를 구워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개구리 드셔보셨죠? 네, 뭐 드셔보셨어요? 예, 저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완전 잘 먹었습니다. 예, 아, 깜짝 놀라셨다면서. 그게 개구리인지 모르고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보면 알잖아요, 개구리 비주얼이. 이게 뜯어가지고 주셨어요. 아, 그래서 예, 그렇구나. 그냥 고기라고 소금 딱 찍어서 아, 딱 그쵸. 구워가지고 딱 주셨는데 그쵸. 먹은 너무 맛있는 너무 거예요. 맛있죠, 그래서 이게 예. 뭐냐고 너무 그랬더니 맛있죠, 개구리. 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리고 딱 보여주셨어요. 뒷다리 이렇게 아, 탁. 그쵸.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몸통을 먹어본 적은 없고, 사실 몸통은 다리. 사실 요리를 해서 먹는, 뭐, 딱히 마땅한 방법도 없고, 내장 빼고 나면 없으니까, 다리를 먹잖아요, 보통. 토종개구리로 드셨나요? 황소개구리로 드셨나요? 황소개구리. 네, 황소개구리로요, 큰 네. 거. 저도 황소개구리만 먹어봤는데, 토종개구리, 우리보다 이제 약간 더 윗세대는 이제 직접 산에 가서, 토종개구리를 잡아서 먹던 세대고, 네.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그것도 토종개구리가. 먹어봤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병호 선생님, 미뭐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부대에서 그뭐 무슨 저기 뭐 연대장을 준다 그랬든가 뭐 한다 그랬든 그래갖고 그 부대원들 뭐한 200명을 풀어가지고 그 근처에 산속에 있는 개구리를 8주 전장가를 잡아갖고 그쪽 생태계를 완전 망가뜨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개구리가 탁이 뒷다리 그 우유에다 이렇게 재워가지고 잠깐 뭐 이게 비린내만 살짝 뺀 다음에 그냥 뭐 기름에다 그냥 바짝 이렇게 튀겨가지고 그냥 뭔가 뭐닭 튀김 그냥 바로 그냥 맞아요. 그런 바로 맞아요. 딱 그런 맛이죠. 그 토종개구리는 네. 이렇게 발라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드셔보셨나요? 토종개구리는 전안 먹어봤어요. 먹어보면 너무 뼈가 조그만가? 너무 아, 그죠? 조그만해서 뼈까지 씹어먹거든요. 아, 네, 같이 그렇구나. 아. 씹어먹는데 네네네. 저는 황소개구리가 더 맛있다고 그쵸. 해요. 네. 황소개구리는 진짜 그냥 정말 살이 식용. 뭉텅 이렇게 떨어져 네, 그냥 나오니까. 네. 맛있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또 베스도 드셔보셨나요? 베스? 아니요. 베스는 안 네. 드셔보셨군요. 베스가 의외로 되게, 그러니까 베스도 사실 식용으로 들여온 거기 때문에 베스도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민물이니까 회로 먹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사실 그렇게 낚시로 잡은 거 아예 그렇죠. 애초에 그냥 양식장에서 그렇게 뭐 그렇죠. 송어나 이렇게 회를 목적으로 기른 게 아니면은 낚시로 잡은 밀물고기는 웬만하면 절대 회로 드시지 말고, 연가시. 예, 뭐 이제 디스토마 같은 게 있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굉장히 살이 엄청 많고 매운탕을 끓이거나 구이로 해먹거나 이러면 아주 맛있는 생선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을 왜 했냐 하면은 이런 어떤 사실 생태계 교란종들이 생태계 교란종 굉장히 맛있는 네.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 거구나. 아, 인트로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개구리 부탁을 하길래, 왜 그러지? 이랬더니, 아, 네, 이것 그런 생태계 때문에? 교란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시리즈가 콜트 생태계 교란 시리즈라고. 아, 근데 그게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종이 네.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인간 같은 경우에도 네.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네. 호모 네르탈 뭐죠, 그게? 네안데르탈인? 이게 멸종이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에도 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네네. 살아남은 게 사피엔스다. 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러니까 좀더 살아남고 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잡아 거죠. 죽이려 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우리나라 가물치가, 네. 가물치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베스처럼 토종물고기 다 아. 잡아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가물치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약재로 막 이렇게 진짜 맞아요. 좋은 고기잖아요. 맞아요. 가물치 잡으면 막 고아 먹고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제 뭐 베스 취급을 받고 막 이러면서 지금 아.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데 왜 우리 스타에서도 이제 자기 본진 포기하고 상대방의 적진을 먼저 부수는 엘리전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엘리전 중이라고 지금 베스와 가물치를 서로 교환해서 엘리전 중이라고 어느 쪽이 생태계가 먼저 파괴되는지 얘기했는데 너무 웃겨갖고. 네, 하여튼 가물치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 그렇구나. 그건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엘리전 아, 중이라고 지금. 장난 아닌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즈로 딱 보면은 자 이제 자. 황소개구리, 베스, 블루길. 네, 콜트의 삼연속 지금 생태계 교란 시리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고 이 생태계 교란종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있다는 맞아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뭐랄까 이쪽에 지금 이 가격대에 생태계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야 대단하다. 가격대에 비해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토종 그 종들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L300VF 모델 같은 경우에 45%를 때려갖고 정가가 73만 이건 원인데 미쳤죠. 39만 9천 원. 그래서 이제 미쳤어요. 30만 원대의 토종 기타들이 씨가 마르겠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참 정말 교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앞자리를 사를 바꾼 거예요. 맞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사장님의 그 나쁜 의도가 보이죠. 네. 네. 7을 3으로 줄이면서 45%를 때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황소개구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게 될 62만 원짜리에다 40%를 때려서 36만 9천 원으로 만들어놓은 요게 이제 베스. 네, 그리고 L900P, PD, 다음 시간에 할 모델이 이제 팔러바디인데 이게 56만 원짜리를 또, 이봐, 의도가 보이죠? 나쁜 의도가 보이죠? 39만 9천 원. 가격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30도 아니에요. 29만 9천 원이죠? 네. 아, 맞아. 29만 9천 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7을 3으로 줄이고 5를 2로 줄인 거예요.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이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 네, 그래서 이 46% 세일을 한 L900P PD 모델이 이제 블루길 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맛있다는 거. 네, 맛있다는 그렇죠. 거. 네, 생태계 교란 3종 세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2차전 베스에 해당하는 네. 네, LR맥스 픽업이 장착된 폴트 L450CL 모델입니다. 네, 거의 뭐 LR맥스 픽업이 장착 거의 알벤 베스 수준이라는 네, 거죠. 네, 이거는 잡아먹을만 해요. 네. 네.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소리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펙 살펴볼게요. 62만원짜리가 40%에서 36만 9천원. 전장 100cm, made in China. 콘서트 바디에 솔리드 마호가니 탑, 솔리드 마호가니 백, 엔사이드 마호가니 넥. 그래서 완전 마호가니로 전체적으로 다 발랐습니다.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핑거보드 올라가 있고요. 너트너비는 43mm, 딱 반주용 기타 느낌이죠. 20프렛에 25.3인치, 643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LR백스 엘러먼트. 엘러맥스 엘러먼트가 이제 중저가 형태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기타 픽업인데 엘러먼트를 장착하고 36만 9천원이라는 건 이건 해도 약간 너무한 가격 세팅이라고 진짜. 볼 수가 있죠. 로즈우드 브릿지. 결국에는 이게 외래종들끼리 생태계 교란종들끼리 싸우게 되는 결국 그런 형국입니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신체 검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명엄 씨가 4패째 하고 계십니다. 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정말 드문데요. 네, 102. 네, 9프렛 뒷둘레. 잠시만요. 네, 돌려주세요. 74. 아, 이거 또 질 것 같아. 네, 이 전승도 두 배인데 사실 저희가 전승 두 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제로 없었어요.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퍼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진 거잖아, 지금. 네. 의미 없는 퍼펙 그냥 개수만 쌓이는 거죠. 아, 이미 끝났구나. 아, 이거. 네, 이게 몇 개냐? 1.85요? 아, 그 잠깐 이게 가볍나? 와, 아우! 맞네. 다행이다. 네, 그래도 1승 하셨습니다. 전패는 면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이렇다니까 전패는 잘 안 나오게 돼요, 진짜. 약간 텐션이 떨어져. 일단 이겼기 때문에. 1.88. 네,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네요. 역시 외관처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1승 축하드립니다. 축하연 보여주시죠. 거기서 웃고 있어. 좋아요. 소리가 왜 좋냐 하면 실제로 60만원대에 나왔다는 건데 폴트에 60만원대면은 이미 고급화가 된 상태라는 거죠. 오, 소리 좋네요. 좋죠. 대박이죠. 네, 30만원대에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울림방 네. 밸런스도 좋고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목가적인 사운드, 우리가 맨날 좋습니다. 얘기하는 네, 네. 마오가니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좋네요 마오가니 진짜. 괜찮죠? 네, 아주 좋습니다. 소리 되게 좋아요. 네, 정말 마호가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호호. 네, 36만 9천 원에 기타에서 나오는 픽업 사운드입니다. 소리 좋죠? 느낌이냐면 이 LR백스 엘러먼트가 이제 중저가 픽업이잖아요. 네. 그거랑 기타랑의 상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적당히 좋은 소리가 나와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또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밸런스도 좋고.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데? 네. 어, 되게 좋아요. 62만 원이라는 가격대라고 해도 역시 콜트 그 가격대에 걸맞게 잘 좋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그냥 점수 그대로 주는 거예요? 36만 9천 원이라고 생각하고 줘야죠. 그리고 이건 어차피 저기 안 올라갑니다. 탑기어에 선정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거 약간 점수가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지름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만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네. 36만 9천 원의 이 퀄리티라면.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를 지금 이렇게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파괴됐어요. 네, 이미 파괴됐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뭐였노?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캐칭 더 라이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캐칭 더 라이트가 이 명업 씨가 하시는 여러 가지 시연곡들 중에 딱 보면은 싼 기타 혹은 톤이 안 좋은 기타로 하기 되게 어려운 노래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캐칭 더 라이트도 대표적으로 싼 기타로 하면은 약간 뭐랄까 난장판 되기 딱 그런 연주곡인데 맞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잘 뽑혀 나왔어요 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연주감이나 아니면 피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레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기타 좋은 것 같아요. 네, 기타 좋아요. 저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좋습니다. 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벌어져 가나요? 아 옛날에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20대 후반 때 20대 후반에 서른 즈음에를 들으면 와, 막 세상 다 산 것 같은 기분 들고 막 이랬었는데 야 이 좋은 나이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아, 근데 정말 그 20대 후반에 듣는 서른 즈음에만큼 감성 폭발하는 그런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시기적으로 딱 들었을 때 그 서른이 주는 감흥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서른 이제 30대가 되면은 어떤 그런 나이에 대한 자기가 그런 자각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간다는 사실도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른에서 마흔이 되는 거는 얼마든지 약간 감내를 해내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건 시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 아, 네 무슨 아, 말이냐면 그렇죠. 불혹이 이제는 마흔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의 불혹은 50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20대를 좀 더 길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네. 평균 수명이 이제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김광석 님이 이야기하신 서른은 우리한테 지금 이제 뭐 한 마흔 정도 되는 느낌. 네. 30대 후반에서 마흔 네. 되는 느낌. 곧쯤 되는 느낌.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감흥은 사실 요즘에 느끼는 우리의 감흥과 좀 비슷한 가장 느낌. 비슷한 네,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30대 후반이시죠? 뭐라고요? 이 사람 한번 해볼까?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조평은요 421화입니다. 베일톤의 데퍼 어쿠스틱 미니 MES4 모델이었는데요. 네, 무시무시한 또 이펙터가 나왔었죠. 북파 공작원님. 아, 나 진짜 이 닉네임들 정말. 네, 북파 공작원님. 오호 리버브 소리 너무 깨끗하네요. 프리앰프도 확확 잘 먹고 연주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펙터네요. 한 줄평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북파 공작원님 굉장히 옛날에 유행하던 네. 이런 걸 쓰시는 걸로 보아서 실제로 네 공작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은 남한지도를 보내드립니다. 남한지도 최신판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점을 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 네. 만점을 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마호가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모델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싸게 나왔으니까 저는 마호가니 정식 런치 스페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사실 없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네. 점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고 탑기어에도 선정되지 않을 거지만 네. 네, 실제로 이 가격대에 이런 기타가 나왔다면 이 점수를 받아갔을 거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콜트의 베스 모델 L450CL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살짝 가격대가 더 내려간 블루길 모델 네, L900PPD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생태계 교란 시리즈 그 마지막 모델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